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그리드, 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제 기차를 써야 되죠. 기차를 써야 되는데, 연료가 다른 게 들까요? 디젤 연료 유닛, 로켓 연료, 고에너지 로켓 연료. 이세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 중 원료 활성화 이것도 된다고? 오, 오, 이걸 켜야 되는 건가? 그래야 연료가 들어가는 걸까요? 우선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급류탑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지금 이 정거장에 이게 지금 정거장이잖아요? 이게 정거장인데, 급류탑 설치가 안돼 있어요. 이거 다시 할 겁니다. 다시 설치를 하고,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급유탑. 이거 테스트를 이제 철고리 쪽. 철고리 쪽에다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근처에 가야만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제 디젤. 디젤 연료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 맞다 이거 안 되지. 디젤 연료 어딨니? 디젤 톱니 모양이 있죠? 톱니 모양이 있긴 한데, 톱니 모양의 디젤. 여기 있죠? 이거. 이거 만드시면 되고요.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료 정제소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디젤이 필요하고, 연료 필요하고. 연료는 경유로 만들고, 고체 연료로 만들고, 고체 연료는 6개 수소가 들어가네요. 그냥 경유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유로 만들고 그다음에 디젤은 등유로 만들고 이거 합쳐서 연료 정제소가 그럼 필요한데 연료 정제소 보시면은 전자회로 파이프 강철핌 철기계 부품 이렇게 필요하죠? 간단하니까 철파이프 전자회로 강철핌이랑 이런 것도 좀 자동화를 해놓을까? 이것도 자동화를 할까요? 그러면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손으로 비빌게요. 철파이프 있고 강철핌이랑 철기계 부품 손으로 비비면 되니까요. 손으로 비벼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할까요? 오케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자회로 하나 가지고 오고 철기계 부품 이쪽 보시면은 이제 뭐 철기계 부품이 있을 테니까 강철핌. 철기계 부품 탕 철기계 부품이 여기도 있고 좋아요. 5개 팍 만드시면은 되고요. 이것도 얼마 없네. 화학공장 자동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슬슬 나중에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거부터 만들어 보죠. 6개면 충분하니까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밑으로 원유를 파야 돼요. 아, 멀다. 지금 전부 다 가득 차가지고 지금, 아, 이게 지금 찼구나. 야. 중류된 윤활유잖아. 이거잖아.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등유. 이 등유가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 이것도 회로를 연결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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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경유. 여기. 여기도 회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빼놓은 다음에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유. 등유가 80K 이상일 때. 등유가 80K 이상일 때 똑같이 이렇게 놓고, 여기는 경유가 80K 이상일 때 하게 만들고, 지금 여기는 등유죠? 등유가 여기죠? 이쪽이니까 여기다 놓고 빼고 이쪽으로 빼고, 석유. 아, 여기 지금 이쪽 가득 찼구나. 그럼 여기를 좀 없애야 되겠죠? 해놓고 저쪽을 써야 되니까, 엔진을 만들, 그 디젤 연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석유가스가 90K 이상일 때 태워요. 우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웁니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고, 그럼 이제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하면서 경유랑 등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제 경유, 등유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먼저 등유는 이걸로 만드네요.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을 거 아니라 이거 6개 만들어야 되는구나. 6개 만드시면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만들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산성수는 지금은 필요가 없죠.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산성수. 야, 잠깐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아, 아까워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다가 만드시고, 그 다음에 90K 이상일 때 태워요. 산성수가 90K 이상일 때,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한 3개 정도? 3개 정도만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거 하나 딱 놓아주시면은 될것 같긴 한데, 되겠죠? 디젤 연료가 이게 진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6.7대 1이면은, 아, 이거 힘든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놓고 이거 하나 딱 이렇게 놓고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끝. 경유는 쌓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철, 빈 배럴통이 필요하고, 여기다가 급유탑을 놓게 되면은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놓고 빈 배럴통이 그러면 다시 나오겠죠? 사용하면은? 사용하면은 다시 빈 배럴통이 나오겠죠? 급유탑이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괜찮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빈 배럴통 나오게 하고 빈 배럴통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은 이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면은 기관차 있고 자동차 있고 스파이더 트론 있고 캐릭터 있고 차량만 장비 그리드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장비 그리드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차량만 차량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해요. 이 상태에서 이거 해놓으면은 한 가지의 유형만 여기다 넣게 되면은 저쪽에도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겠네요. 설마 이 범위 안에서만 공유가 된다고 하면은 참 쓰레기 같은 건데 정말 쓰레기 같은 건데 어쨌든 이제 빈 배럴통을 만들어야 되고 빈 배럴통이 강철 빔으로 만들죠? 강철 빔을 척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계속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죠. 여기서 강철. 아 멀다 멀어. 이 강철 여기네 여기. 자 우리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게 지금 강철이죠. 강철 강철 와서 빔을 아니야 왜 자꾸 그러고 있어. 이거를 딱 만들고요 쭉 내리고 전기 강철 빔이 와서 여기서 배럴통 배럴통 나오고 그러면은 완성됐죠? 이거를 저쪽까지 연결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이상만 들어가도록 체킹을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죠. 딱 해놓고 비켜. 이 급유탑이 저도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이렇게 놓고 놓고 회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빈 배럴통이 빈 배럴통 빈 배럴통 어딨냐 이게 1000개 1000개 아래일 때만 해놓으면은 오죠? 그럼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디젤 연료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보죠 한번 되는지. 오 20개씩 나오는구나. 야 많이 나오는구나. 이쪽에 들어가게 되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놓으면 없잖아.
야, 공유한다며. 지금 급유탑은 자신의 급유탑에 있는 아이템을 근처의 급유탑으로 옮겨서 공유합니다. 만약 이걸 이렇게 놔야 돼?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기차를 타고 공유한다며. 근처의 급유탑으로 옮겨서 공유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대상에만 연료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왜? 기차한테만 해주니까 일로 와야지. 어쨌든 이렇게 디젤 연료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여기서 좀 가져와 봐. 테스트, 테스팅. 여기랑 여기죠. 가까워요, 은근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정거장을 만든다 했을 때 여기를 지나가는 급유탑이 있을 때만 전기를 공급해준다 했을 때, 무조건, 이제 기차는 이쪽을 가게 돼요, 이쪽을. 무조건. 이쪽을 가든, 정거장을 놓게 되면은, 무조건 이쪽을 거쳐가든, 둘 중에 하나를 거쳐서 가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급유탑을 놓고 이쪽에다 급유탑을 탁 놓게 되면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쵸? 정거장 앞에다가 여기다 놓게 되면은, 어딜 가든 기차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여기를 거치게 돼요. 범위 안에.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정거장을 놓고, 어딨니? 이거 놓고, 어딨냐? 연결해놓고 이거를 디팟 이렇게 놓고 기차를 놓고 화물칸을 두개 놓고 여기다가 최초의 연료라는 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 아니야 우선 딱 진짜 5개만 이렇게만 넣어보자. 조금만 여기 없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저게 지금 공유를 한다면 여기에도 있어야 될 텐데 없으니까 그게 지금 약간 머리 아프다. 그다음에 얘를 여기 시프트 좌클릭해서 정류장을 추가한 다음에 자동해 놓으시면은 된 겁니다. 이게 1차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놓고 회로 연결 여기 왜 한다? 야, 평소엔 다잖아. 왜 한다 갑자기? 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오케이, 제 실수네 또. 이 놓고 회로 이거를 연결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리드. 이제 이 LTN을 사용하는 방법. 이제 연료 만들었으니까 LTN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놓고.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일로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여기가 제공이 되고 이쪽이 요청이 되는 겁니다. 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대로 해놓지 않은 겁니다. 이거 그거 있죠? 그거 선로 그 주고 받는 거 그것도 이제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제공 받는 거랑 하는 거 이거 이것도 아마 다시 만들지 않을까. 보통 요청이 많아요. 보통 요청이 많고 다시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전체로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프로바이더 딱 이렇게 놓고 제공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제공하는 쪽 이해하셨죠? 이거를 그리고 공급 인계값이 창고 안에 몇개 있을 때 공급해주는 그걸로 놓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 500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리퀘스터 요청하는 걸로 놓고 요청 인계값이 500개 아니 300개 300개인가? 갑자기 저도 가물가물한데 여기다 이제 벨트를 넣어놓고요. 이제 또 벨트 가지고 오겠죠, 저한테? 벨트 가지고 올 거고. 가죠? 우리 건설 로봇들? 아니, 물류 로봇들? 흉,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청 쪽에다가 이제 벨트를 500개를 요청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벨트가 800개 이상 있잖아요. 8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기차가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벨트를 500개만 요청을 해요. 500개. 500개. 이거 500개를 요청을 하는 순간 이제 500개를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아마 기차 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쨌든 500개를 요청을 하면은 기차가 갑니다. 가죠? 가서 이쪽으로 와서 쭉 넣어요. 근데 원래는 500개만 가져와야 되는데 이 칸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를 하다가 풀리면은 와서 이쪽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이게 LTN입니다. 이게 LTN이다. 싹다 집어 넣고요. 500개를 요청을 했는데 기차 이 칸이 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개를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차 안에 있는 칸을 가득 채우거나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 다 없어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5초 대기 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연료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배럴통도 없어요. 빈 배럴통. 빈 배럴통을 없애버리니? 그러면 이걸 눌러볼까? 이걸 눌렀을 때, 왜 이게 지금 진짜. 왜 이게 안 되지? 차량. 급유탑에서 연료를 보급받을 대상은 유형을 선택합니다. 급유탑에서 차량과 장비 그리드 중 연료를 보급할 유형을 고르세요. 차량이 기차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놓아놨으면은 되는 건데 다시 이거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가죠? 들어갔다! 레이저 쭉 쐈어요. 이거 보시면은, 들어갔죠? 근데, 급유탑끼리 서로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쭉 들어가요. 그죠? 레이저 파란색 줄기를 쭉 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로 공유를 안 한다라는 거죠. 아니, 급유탑 쓰는 법을 모르겠다.
급유탑은 자신의 급유탑에 있는 아이템을 근처의 급유탑으로 옮겨서 공유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야.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건 알아냈는데 이건 알아냈는데 지금 어? 여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다 그럼 따로 해놔야 되는 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차를 하나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가? 첫 번째 칸은 그거가 되는 거죠. 저기 그 디젤 연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쭉 공급을 해주도록. 그래서 이제 기차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쭉쭉쭉쭉 공급을 해주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LTN을 할 경우 이렇게 정거장 하나씩으로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만. 이게 왜 근처도 공유가 된다고 하는데 공유 안 되잖아. 급유탑. 아, 미치겠네. 기본 설정은 모든 고정된 목표물에만 급여하는 것이고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이거 재밌게 쓰고 싶은데? 리모트 컨피그레이션. 이거 미치겠는데? 제어 그리드. 저쪽이랑 공유가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한데. 여러분, 어쨌든 이 시간에는 이렇게 LTN 사용법과 디젤을 했는데, 정 안 되면은, 진짜 이게 정 안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이거 보시면 3K에 쌓였죠? 3000개가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다 공급을 해주면서 각 장소에다가 이제 정류장을 만들 때마다 이 한쪽 이 한 곳에다가 그 디젤 연료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공급을 해주면서 넣어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서로 가까운 쪽은 공급을 해준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저도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고 정 안 되면은 여러분들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우선은 정 안 되면은 저는 우선간 그냥 여기다 이제 공급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